뭔데? 죽을래? 죽을래? 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늘 이 친구와 함께 홍가시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. 근데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죠. 좋습니다. 오케이. 어디 갈래?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거 집는 거 아니야? 어디 갈까?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 보자. 오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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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 어묵. 손으로 만든 오징어 볼. 어? 뭐 한국 치킨이야? 우리 치킨. 이름이 치킨 냄새인데? 자, 아직 거워요. 보여줄 수 있대요. 이거는. 이거 완전 현지 음식이네. 그런데 들어갈까 그냥? 할까? 안녕하세요. 어떻게 알고 안녕하세요 그러네? 카레에다 청국장 섞은 냄새. 카레에다가 청국장 섞은 냄새가 난다고? 아, 이건 좀 호불호 갈리겠다. 맛있다. 맛있어? 맛 괜찮은데? 냄새는 좀 그냥 그런데. 냄새는 좀 그랬는데 맛 괜찮네. 괜찮아요. 괜찮은데? 응. 역시 식당 가면 그냥 메인 요리 시키는 게 최고야. 야, 근데 이거 맛있다. 아, 괜찮아요. 야,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완전 괜찮죠. 다 괜찮은데? 동그랑땡. 맛이 좋네. 내가 보기에는 태국 요리 좋아하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전 태국 요리 좀 잘 안 찾아가는데도 괜찮네. 근데 이 식당의 가장 큰 장점을 발견했어. 가격도 엄청 싼데 중요한 게 시키고 한 2분 만에 나왔나? 2분도 안 걸렸지. 2분도 안 걸렸지. 그럼 시키자마자 나왔어. 야, 막 잘 들어왔다 야. 진짜 잘 들어왔어요. 괜찮네. 사실 저 이런 현지식 별로 기대 안 하는데. 네, 구독자가 마거님 마카오에는 시장 같은 거 없어요. 저는 그렇게 정겹고 완전 현지 같은 모습을 즐기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마카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방금 이 부분이 엑기스였다. 노란 부분이 있었잖아. 아, 네. 와, 쩐다 이거. 요새 애들 말로 뭐라고 하죠? JMT. 오케이. 알지, 아이씨. 설마 너 지금 다 시험했냐? 그걸 이제 조금 더 변형해서. 뭐가 있는데? JMT GR이라고 아세요? GR은 뭐야? 지랄? 존맛탱 지랄? 뭔데? 존맛탱 구리. 아, 존맛탱 구리? 나 그거 쓰는 거 못 봤는데? 아니, 애들 얼마나 쓰는 거야? 진짜 써요? 댓글 남겨주세요. 25. 솔직히 막 배부를 정도는 아니잖아. 아, 근데 딱 좋아요. 적당히 이렇게 먹고 홍가시 가서 간식? 그렇죠, 그렇죠. 간식. 그 정도 맨 남겨놔야지. 이제 다 먹었으니까 나가서 찍을게요. 뿅. 자, 여기가 바로 홍가시라는 곳이고요. 이 건물이 빨갛다고 해서 홍가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. 마카오의 9개의 마켓 중에 제일 오래된 1936년도에 지은 겁니다. 맞아? 1층은 전부 다 야채를 파네요. 다 싱싱하다, 여기. 여기 괜찮아요. 당근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. 김치 담글 때 여기로 와야 되겠다. 형 김치를 담궈요? 못 담궈. 건어물도 파네. 여기 승호. 승호, 승호. 예, 권승관. 권형, 여기 왜 누워 계세요? 안녕. 여기 뭐 새우하고 황태, 굴이다 굴. 마카오가 굴이 맛있어. 그리고 말린 굴 같은데. 아, 그리고 마카오에서 또 엄청 많이 파는 거 요거. 이거 죽 끓여 먹는 거. 아, 그거구나. 이게 되게 몸에 좋대. 자, 2층 올라가 보죠.
징그러워. 어류겐. 아, 미안. 아, 야, 근데 얘네 너 좁겠다, 좁겠어. 방 좀 크게 좀 해주지. 손을 넣어서 직접 골라. 가리비. 전복. 야, 야, 새우 봐. 대륙새우. 대박. 우와. 처음 봤어. 새우가 팔이 있어. 진짜 신기하죠. 새우가 원래 팔이 있어? 아니, 가짜 같아. 너 손 줘봐. 아, 싫어요. 해바람 써봐. 여기. 다들 마요남 아시죠? 마요남. 마요남이 칼 갈았던 집이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. 아, 그래? 여기, 여기. 아, 칼을 갈아주구나, 여기가. 아, 원래 안 갈아줘요. 아, 원래 안 갈아줘요? 원래 안 갈아주는데, 물어봐서 갈아주시더라고요, 저 아저씨가. 잘 썰리네. 칼 매번 갈아요. 저거 다 갈아요, 항상. 잠깐만, 이거 뭐야? 간 아니야? 심장? 심장이야? 아, 몰라요. 이거 심장이고, 이거는 혀라고? 혀잖아요. 이게? 혀잖아요, 딱 봐도 혀. 야, 누구 혀냐, 이거? 이거, 이것도 혀고 얘도 혀네. 이야, 이것도 혀였어. 이야. 어? 어? 이거 뭔가 두. 아, 그만, 그만. 우리는 방송 혀네. 근데 왜 하나지? 분수합니다. 두 개입니다, 이런. 어디? 귀 여기까지 두 개예요.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 홍가에시 오는 길과 그리고 홍가에시의 1층, 2층, 3층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올 기회가 되시면 이 홍가에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일정에 넣는 거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아, 좋았습니다. 뭐가요? 그냥 다요. 마카오건과 함께라면. 네, 앞으로도 정말 마카오스러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